한국가스공사는 2020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에서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0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비즈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9개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사랑나눔 사회공헌 대상은 사회공헌 문화 확산과 새로운 상생경영 모델 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발굴해 포상하는 행사입니다. 가스공사는 저탄소 녹색 사회를 목표로 지난해 4월 수소산업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및 대중소기업과 함께 전국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공사는 2018년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온라인몰 고도화 사업 로드맵을 짜고 대구시와 함께 B2B, B2C 쇼핑몰을 운영하는 한편 올 7월 대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최초로 임직원들이 직접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코가스 온라인 동반 성장몰도 도입했습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대중소기업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익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한미디어TV 구예슬입니다.